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곽영숙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많은 행사를 합니다. 이번에 그 행사의 일환으로 정신의학 석학이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라는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정신건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난, 폭력, 자살, 자해 등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가 우리들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우리들 삶에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겠지만 또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아픈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뭐 아토피, 천식, 당뇨 이런 만성 질환도 있고요. 아이들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저는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마음이 무너지죠. 이렇게 뭔가 신체적인 심리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어떤 마음이 건강하게 그래도 잘 자라려게 하려면 부모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부모는 그런 장애나 신체적인 질환 어떤 것을 가진 자녀를 가졌을 때 발견했을 때 부모님, 어머님 자신, 부모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아, 네. 근데 그걸 혼자 하긴 힘들죠. 그렇죠, 선생님.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물론이고 주위의 식구들이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리하느냐. 그런 장애나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아동의 양육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이 있지만, 아,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애를 어떻게 정신적으로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울 것인가? 실은 다를 게 없어요. 힘들긴 하지만 똑같은 욕구가 있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성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동의 그런 건강하게 자랄 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요소들 그런 걸 게을리하면 정말 걔는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도와주는 사람들도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챙기셔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치료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니 뭐니 해도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주면 우리 혼자 다 하지 않죠. 맞아요. 선생님. 팀으로. 네.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의 상태를 정리해주고 받아들이게 도와주고 아픔을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머니가 그걸 받아들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어느 치료사 뭐 이렇게 하고 우리도 포함해서 한 팀으로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로 최대한의 정상적인 아이로 기르는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진료실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같이 진료하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이 어려움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어떤 부모님과 우리 치료자들이 한 팀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이 마음이 건강하도록 도와드리고 또 그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보게 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물론이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가끔은 잊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바쁘기 때문에. 네. 그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면 우리 팀 중에 다른 분이라도 같이. 네. 어머니의 마음이 다시 건강하게 다시 단단하게 해지는 거를 1차적인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필요한 거 부모가 못하는 거 다른 분야별로 이렇게 전문가들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나 그들도 또 같이 팀으로 그 한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같이 할 것이냐를 아주 자주 만나서 상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팀 어프로치, 팀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장기적으로 발달과 또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생님? 네. 아동학대 회장을 제가 초대회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재밌는 스토리는 제가 80년대에 돌아왔는데 아동학대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한 10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한 10년 후부터 오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신문에 방송에 나오고 그러니까 사회의 관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안 되겠다, 우리 모이자. 그래서 한 게 이제 아동학대 예방협회인데, 아동학대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아동학대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학대를 한다? 잘못 취급하고 이런다?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없는가 한다고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만, 아동의 학대를 가함으로써 오는 그 결과가 후유증이 너무 큰 겁니다. 특히 어느 시기에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두세 살짜리가 뭐 엄마하고 싸우면서 나 안 할 거야 반대적으로 나하고 반항할 때 그때 물리력을 가하는 수도 많고 부모가 화낸 수도 많은데 그때의 학대와 영아기에 애가 운다고 너 왜 조용하지 않아? 조용해. 마치 내가 명령하면 끝일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양육에 대한 무지, 기대 그런 것이 전혀 돼 있지 않은 부모가 그냥 화가 나서 아동을 때리거나 하면서 죽는 수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맞아요. 또 큰 아이일수록 또 부당하게 체벌을 가하면은 엄마가 아버지가 너무 부당하다는 것을 못 느낄 리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쌓이고 어느 땐가는 폭발하죠.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고 그 후유증은 너무 광범위하고 큽니다. 다른 문제하고 틀려요. 그 사람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네. 말하자면 야 엄마가 나를 때리고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다가 믿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방황하게 되고 삶 전체가 성격 전체가 불안한 성격이 되겠죠. 학대받는 아동의 부모는 자신들이 학대받은 확률이 높아요. 그럼 또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학대하는 부모예요. 그래서 대물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유전 같은데 유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배운 거를 학습한 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생기고 특히 공격적인 문제. 글쎄 꼭 학대받는 아동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요새 묻지마 살인, 묻지마 네. 그런 거를 네. 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참 네. 어려운데 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네. 학대를 받아서 누군가에 대해서 아픔을 이해하고 아 내가 이러면 싫어할 거야, 아플 거야, 사람을 죽인다는 상상을 못해.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분노가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마구나로 막무가내로 이러는 수가 많은 수가 있어서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겠습니까? 친구 관계가 좋겠습니까? 대인 관계가 어떻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악순환이 돼서 사회 계층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되는,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참 효과 내기가 힘들어요. 순전히 벌로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부모 대기, 아이를 어떻게 기르는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많고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층에서 학대가 더 심하거든요. 그럼 그 층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부모 역할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참 복잡한 그런 과제입니다. 아, 사회 전체가 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적이죠.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올해 초에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반복적인 학교폭력, 심한 학교폭력을 당해서 영혼이 망가진 문동은이라는 아이가 인생 전체를 걸어서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가해자 5명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학교폭력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흔한 문제인데 대개 현실에서는 학교폭력 때문에 상처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사과를 받거나 혹은 또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또 더불어서 더 글로리의 가해자들처럼 가해자들도 사실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학교폭력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도 함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학교폭력 문제를 줄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선생님? 항상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복잡한 현상이고요. 네. 우리가 뭘 해야 될까도 참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나냐는 생각해야지만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이렇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충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남는 거죠.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경험이 남아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나중에 커서 글로리에서처럼 복수의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격성의 어떤 악순환적인 그런 저기가 있는데 실은 공격성이 우리 지금 사회에 애정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는 공격성의 문제 그 다음에 성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가 주종을 이룹니다. 실은 애기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 요소는 충분히 충족되기도 하고 자제해주기도 하고 적절히 표출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 때 항상 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성의 문제의 큰 문제니까 어렸을 때 공격적인 것이 쌓이지 않도록 그거를 말로 표현하거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리고 모든 분노를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살해한다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어렸을 때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런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는데 학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무마해버리고 적당히 하면은 분노감과 적개심만 쌓여서 나중에 그런 행동이 표출되는 게 아닌가. 어렸을 때 있었던 경험들, 어렸을 때 뭔가 공격성이나 이런 것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시기 어떻게 배웠느냐 이런 게 또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지나치게 크게 가져가고 있지만 이것이 뭔가 아이들한테 어떤 공격성을 조절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말씀. 당연하죠. 집에서 못하던 걸 학교에서도 하고 네. 그리고 요새 교권 문제가 나오지 맞아요, 않습니까? 선생님. 선생님들이 적당히 대응을 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부모가 찾아와서 공격하고. 가장 아이러니컬한 거는 피해자가 엄마한테 와서 호소를 한단 말이죠. 네. 또는 선생님이 알려준다. 그럼 야 바보같이 왜 맞아? 내가 때려. 맞아요 선생님. 네. 내가 책임질게. 그런 부모가 좀 많아요. 요즘엔 점점 그런 거. 근데 그러니까 공격성을 오히려 어떻게 해결해 나갔냐. 좀 평화롭게 쌍방 해가 없게 해결해 나가느냐를 모색하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바보처럼 그러지 말고 더 싸워라.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거는 너무 너무 불행한 일이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선생님, 그리고 최근 수년간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자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에만 전년도에 비해서 자해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3배가량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저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학교, 가정, 또래 관계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혹은 또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휘몰아치고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자해와 같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해를 일단 하면 뭔가 부정적인 감정 일시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또 자해를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요. 자해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지금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환자들을 안 보기 시작한 건 이제 퇴임, 2006년에 퇴임했거든요. 근데 제가 병원에 일할 때만 해도 자해가 그렇게 맞아요. 거론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근데 확실히 2010년도 이때부터 이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자살은 가끔은 있다. 많지는 않다. 그러나 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연구도 있는데 자해 얘기는 뭐 하나의 행동으로 그냥 나왔을 정도인데 요새는 그게 뭐 신문에도 많이 나고 또 우리 젊은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일하시는 데는 아주 굉장히 잦은 호소로 알고 있는데 자해는 실은 자살하고는 조금 꼭 같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자살의 전구 증상으로 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그런 행동을 보이는 애들 중에 어떻게 보면 잘못 자해를 해서 죽는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다른 현상으로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하고자 하는 의거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아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거 특히 자해라는 건 결국은 바깥으로 나가야 될 공격성이 자기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살의 기제가 그런 건데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자기를 죽인다기보다는 자기를 벌하는 듯한 벌하는 느낌이군요. 근데 그런 네. 요소도 있어요. 네. 내가 왜 바보처럼 이래? 이렇게 모자라. 그다음에 네, 그렇죠. 네. 스트레스가 너무 쌓일 때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또는 화가 그냥 초사올 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자해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는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그거 하고 나면 좀 풀리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러고 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주더라. 그전에는 나에 대해서 관심 없던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주려고 해. 그래서 더 자주.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너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지쳐서 네. 그냥 내깔려 두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요한 현상이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동과 청소년은 정말 좀 붙들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때 어떻게 다르게 할 수가 없었을까. 너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 뭐 얘기를 해도 해봤냐. 뭐 등등
대처하는 방법,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노에 차이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적절한 표현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그거 안 될 때는 나한테 와라. 그래, 같이 얘기하자.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상담을 해주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는 도와주는 사람도 지쳐가지고 자꾸 피해버리는 그런 현상은 좀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한테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청소년한테 많은데, 청소년의 그런 딜레마, 갈등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고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에 도움을 주는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해를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너무 관심을 그럴 때만, 그런 자해 행동, 부정적인 행동할 때만 관심을 쏟는 부모가 있어요. 그럼 그런 행동을 더 하라고 하는 결과를 내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또 상담을 받으면서 어떻게 지도할까. 네. 대화를 트고. 근데 청소년기에 그게 참 딜레마예요. 부모하고 갈등이 있어서 부모하고는 될 수대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한테 해보라고 그러는 게 우리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관심을 보이고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고 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청소년은 나름대로 부모와 관계 없이도 상담을 해줘서 부모한테서 독립하려는, 부모가 하기 싫어, 보기 싫어하는 거, 듣기 싫어하는 걸 하는 게 청소년일 때가 맞아요, 많은데 맞아요. 네. 그런 파괴적인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자기 장래에 대한 거, 자기 자신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좀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좀 붙들고 해야 돼요. 맞아요. 누군가가. 네. 맞아요. 네. 네. 부모는 그렇다면은 아이의 자해 자체보다는 아이가 겪고 있는 마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어떤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되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네.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요, 최근에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하고, 조금 더 단호하고 적절한 훈육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 사이에서 갑론을 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마음을 읽어주는 것 중요하죠. 네. 그리고 단호한 것도 또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양쪽을 잘 조화해야 돼요. 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마음을 읽어주는 건 우리가 밤낮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정신치료에서. 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러셨군요.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쓸쓸해서 그러셨고. 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를 핑계대고 계속 우울하셨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이 아니라,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 네. 네가 무지하게 화났구나. 부당하게 생각했구나. 그렇다고 남을 때려서는 안 된다.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돼.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럴 경우에 선생님한테 가서 알리면 되잖아. 또는 엄마한테 와. 그럴 때 와서 얘기를 좀 해줘. 그럼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서 하겠지. 그러니까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바로 너 잘했어. 앞으로도 그래. 그런 허용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내 마음속에 무지하게 화나서 남을 때리고 싶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충동도 느낄 수 있어. 그러나 그건 안 되잖아.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제시를 해줘야죠. 근데 마음을 받아주고, 근데 마음을 받아주고 읽어준다는 게 곧 인정한다 그건 아니고, 다만 아, 네가 그랬었구나.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 공감 뭘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선행이 되고, 그러나 훈육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옛날에 하지 못한, 아 옛날에 내가 무조건 너 얘기를 들어줬더니 지금도 그러나 봐. 근데 그래서는 안 돼. 이제 컸으니까 선이 있어.
그리고 공격성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남에 대한 배려, 네가 아무리 화나도 상해를 입힐 수는 없다. 그거를 네가 사귀기도 하고 네가 정말 그렇게 화냈을 때는 걔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화를 나눌 수 없나? 그러면 엄마한테 와. 그럼 엄마가 다른 엄마하고도 상의를 해볼게. 그 엄마하고도.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이, 엄마도 실은 서구적인, 서구 문명적인 상황에서 자란 엄마들이 대부분이지, 요새. 그러니까 자기 주장도 강하고, 독립주의 강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엄마도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우리 엄마들이 자기를 중시 여기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의 의도를 펼쳐나가는 그런 거가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남에게 해가 있으면 이게 문제다 이거죠. 나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룹도 생각해야 돼요. 가정도 생각해야 돼. 이런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그런 가치관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외국인을 볼 때 저 지금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만 생각해. 정이 없어. 우리는 정이 있어야지. 네? 너도 생각하지만 남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이 있잖아. 이런 거를 그때라도 자기도 생각하고 아동도 가르치고 자녀도 가르치고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은 어떤 양육의 기본이지만 더불어서 공격성을 조절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같이 가야 되죠.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선생님. 네. 사실 오늘 이제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의 시대는 사실 부모하기가 참 어렵고 또 부모님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지치고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또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든 시대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께 위로가 되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위로. 글쎄 위로란 말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얼마나 힘든가는 알겠습니다. 얼마나 기르는 게 힘드냐. 무기력한 우리 갓난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그것도 보통 성인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힘들고 그래서 위로 글쎄요. 위로보다는 너무 감사하고 네? 그게 얼마나 보람 있는 역할이냐. 더 좀 뭐랄까 과장되게 하면 우리 자연, 우주, 신의 업무를 수행해주는 아이고, 네. 그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위로보다는 최고의 훈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전문가들은 그런 엄마의 노력과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충고자, 그리고 팀, 아까 나온 얘기처럼 팀 멤버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나를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죄인이 아니고 같이 노력해서 그 전에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고 경험하지 못한 것, 배우지 못한 걸 배우게 하는 그런 팀 멤버다. 이렇게 여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빠는 거기서 제외될 수 없다. 반드시 엄마나 아빠 네.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엄마 아빠도 가까워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 줘야 됩니다. 일생을 그것도. 또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안전한 기지가 돼서 우리의 기반을 두고 나가서 탐하고 배우고 이룩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인류, 우리, 저기가. 그러니까 꼭 충분히 사랑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자. 일생통에 존중하자. 그 존중 속에는 자제력과 독립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독립적으로 하지만 또 남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자제력.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궁극적으로는 뭔가 사람으로서 이루어야 될 걸 이룰 수 있는 포텐셜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돕자.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감정이나 그런 걸 통제를 잘, 행동도 잘 통제해서 통합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서구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능력을 잘 자아실현을 하고 인생을 완성시키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Love, Respect, Trust. 이 세 가지는 부모님에게 꼭 내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도 그렇고 이제까지 동양적인 그런 사상에서 아동 양육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낳아주었으나 가지려 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려 한단 말이죠. 이루어주었으나 기대려 의지하려 하지 않고 길러주었으나 지배하려 하지 마라. 이를 일컬어 그윽한 덕이라고 한다. 이 노자의 도덕경 51장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로서 애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희생을 하고 이랬지만 그거는 자연에 잘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거의 조력자 역할을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소유하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선물로 마지막 선물을 드립니다. 아, 네, 선생님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고맙습니다.